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병상에서 이 영상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희망의 속삭임 13번째 편지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래전 수필가 강유일 씨가 쓴 소망의 팡세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꼭 등장하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인데 우리말로는 나는 믿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가 탄생한 곳은 놀랍게도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수용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노랫말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믿네, 나의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나는 기다리네. 불원관 반드시 오실 것이므로. 그즈음 젊고 유능한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가수실과 실험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도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의사는 강제 노역 시간에 땅을 파다가 깨진 유리병 조각 하나를 몰래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아침과 저녁이면 의뢰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정성껏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치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음날 가수실로 보낼 처형자들을 골랐는데 병색이 짙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제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유대인은 언제나 차출 대상에서 용케도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과 턱은 면도로 잘 다듬어진 탓에 푸른 빛깔을 띠면서 상대방에게 아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나치스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이 유대인 의사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뿐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대부분이 리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뉴욕시가 가장 늦게 이번 주부터 일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주는 조만간 수용인원의 2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실내 예배를 허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주라도 빨리 그리운 성도들을 예전처럼 예배당 안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하여 단계적으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주변의 좋은 사례는 거울로 삼고 서두르다 곤경에 처한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가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혼란의 3월, 잔인한 4월, 5월을 지나 어느새 희망의 6월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니 마민 이 노래를 부르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나는 믿네, 그날이 반드시 오리란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네. 여기에 2절을 보탠다면
그날이 늦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뿐이라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가스펠 중창단인 마라나타 싱어즈가 부르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림의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